안녕하세요, 빅맨입니다. 제 채널에 처음 올린 영상이 아이패드를 맥 미니 단일 모니터로 사용하기였습니다. 운영 중인 블로그에 참고 영상으로 오토메이터 설정 부분만 캡처해서 올려놓았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현재 올려져 있는 영상이 macOS 빅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인 macOS 몬트레이에 맞게 다시 작성하고 전체 설정 과정까지 추가하여 영상을 다시 제작하였습니다. 아이패드를 맥 미니 단일 모니터로 사용하기는 사이드카를 사용하여 기능을 구현하기 때문에 사이드카 요구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드카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패드의 운영체제는 아이패드 OS 13 또는 이후 버전이 필요하고 macOS의 경우 카탈리나 10.15 버전 또는 이후 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로 연결 가능한 아이패드 모델은 아이패드 6 또는 이후 모델, 아이패드 프로 전체 모델, 아이패드 에어 3세대 또는 이후 모델, 아이패드 미니 5세대 또는 이후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의 경우 맥북 프로 2016년 또는 이후 모델, 맥북 에어 2018년 또는 이후 모델, 맥북 2016년 또는 이후 모델, 아이맥의 경우 2017년 및 이후 출시된 아이맥 또는 아이맥 레티나 5K 27인치 2015년 후반 모델, 아이맥 프로 2017년, 맥 미니 2018년 또는 이후 모델, 맥 프로 2019년 또는 이후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상에 사용된 맥은 M1 칩이 장착된 맥 미니 2020년 모델이고 몬트레이 12.2.1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A15 칩을 장착한 아이패드 미니 6세대 모델이며 아이패드 OS 15.3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 설정 요구사항은 아이패드와 맥 모두 동일한 애플 ID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중 인증을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선 연결 또는 무선 연결 상관없이 이 요구사항은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선 연결인 경우 아이패드와 맥 사이 거리가 10m 이내에 있어야 하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핸드오프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는 셀룰러 연결을 공유하지 않아야 하고 맥 역시 인터넷 공유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선 연결은 무선 연결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아이패드와 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기로 설정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구사항에 만족한다면 사이드카 연결에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고 디스플레이 패널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추가를 클릭하여 사이드카로 사용할 아이패드를 선택합니다. 정상적으로 아이패드에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사이드카 연결을 해제합니다. 만약 연결에 문제가 있다면 사이드카 연결 요구사항을 다시 체크 후 반드시 연결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 더보기란에 사이드카 연결 요구사항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정 순서가 큰 의미는 없지만 오토메이트로 사이드카 설정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부터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는 수동으로 하는 작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서 사이드카 연결 테스트 순서를 떠올리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오토메이트는 macOS의 기본 앱으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앱이죠. 애플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쉘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작업까지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사실 저도 오토메이트를 포함하여 애플 스크립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오토메이트와 애플 스크립트 사용 설명서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그럼 런치패드에서 기타 폴더에 있는 오토메이트를 실행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문서를 선택하고 문서 유형 선택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그럼 오토메이트의 메인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프로그램 작성에 필요한 만큼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측이 동작을 분류해 놓은 보관함이고 여기서 다양한 동작을 찾아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 동작 버튼과 변수 버튼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동작 보관함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작 버튼을 선택해 놓습니다. 버튼 오른쪽에 검색 필드가 보이는데요. 보관함의 동작 이름을 검색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우측은 프로그램의 작업 흐름을 관리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흐름 위쪽을 보시면 기록 버튼과 중단, 실행 버튼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 버튼은 마우스 또는 키보드의 이벤트를 기록하는 기능으로 우리가 사이드카에 사용할 아이패드를 선택하는 과정을 이 기록 버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정도 화면 구성만 알고 계시면 현재 영상을 따라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실행되어 있는 시스템 환경 설정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종료 전에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열어놓은 패널을 닫지 않을 경우 시스템 종료 옵션에 따라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전에 사용하던 시스템 환경 설정의 패널이 자동으로 열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토메이트 실행 중 시스템 환경 설정에 디스플레이 패널을 찾지 못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스템 환경 설정을 한번 종료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검색 필드에서 응용 프로그램 종료를 찾아 드래그하여 가져다 놓거나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작업 흐름창으로 동작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가된 응용 프로그램 종료 동작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검색 필드에서 일시정지를 검색하여 가져다 놓습니다. 일시정지를 넣지 않을 경우 시스템 환경 설정 종료와 실행이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대기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스템 환경 설정을 종료했기 때문에 다시 시스템 환경 설정을 실행하기 위해 검색 필드에서 응용 프로그램 실행을 검색하여 가져다 놓고 시스템 환경 설정을 선택합니다. 이제 실제 사용할 시스템 환경 설정이 실행이 되겠죠. 시스템 환경 설정 실행 후 대기 시간을 주기 위해 일시 정지를 넣어주고 시간은 3초에서 5초 정도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을 주는 이유는 시스템 환경 설정 실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클릭 이벤트를 실행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여유 있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독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을 실행하고 작업 흐름 위쪽에 있는 기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화면과 같이 손쉬운 사용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창이 뜬다면 시스템 환경 설정 열기를 클릭하여 손쉬운 사용에서 오토메이터가 컴퓨터를 제어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자무쇠를 클릭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오토메이터 앞에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환경 설정 상단에 모두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오토메이터로 돌아와서 기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기록 시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그대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초를 대기했다면 실제 실행에도 10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사이드카를 수동으로 설정한다 생각하시고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작업 흐름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까지 실행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기록에서는 디스플레이 이후부터 설정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선택 후 디스플레이 추가를 클릭하고 사이드카로 사용할 아이패드를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었다면 기록 정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연결된 사이드카는 연결 해제합니다. 오토메이트 창으로 돌아와서 나의 작업 보기에 기록된 내용과 제가 기록한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물론 선택한 아이패드의 이름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작성한 작업 흐름과 제가 작성한 작업 흐름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재생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문제없이 잘 실행이 되었는데요. 만약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 발생 지점에 오류 표시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점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작성이 완료된 응용 프로그램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파일이 삭제되지 않을 안전한 위치에 저장하시고 저장 위치를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저는 파일 이름을 맥 미니 사이드카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프로그램은 독립된 앱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컴퓨터를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토메이터와 같이 손쉬운 사용에 등록을 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패널을 클릭하고 개인정보 보호 탭에서 손쉬운 사용을 클릭합니다. 자물쇠를 클릭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했던 오토메이트 프로그램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탭인 파일볼트 탭으로 이동하고 파일볼트 끄기를 클릭하여 파일볼트를 비활성화시킵니다. 파일볼트는 자동 로그인 설정을 위해 반드시 꺼두셔야 합니다. 파일볼트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용자의 디스크를 암호화하여 분실 또는 도난 시 익명의 사용자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중요한 기능인데 비활성화하는 이유는 다음에 설정할 자동 로그인은 파일볼트의 사용 유무에 따라 설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꺼두셔야 합니다. 이제 자동 로그인 설정과 사이드카를 실행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로그인 항목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패널에서 빠져나와 사용자 및 그룹을 선택합니다.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금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자동 로그인할 사용자를 선택하고 로그인 항목 탭을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오토메이트에서 작성했던 프로그램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로그인 항목에 추가하게 되면 로그인 후 자동으로 사이드카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리스트 아래쪽에 로그인 옵션을 클릭하고 자동 로그인 드랍다운 메뉴에서 앞서 선택했던 자동 로그인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암호를 입력하고 상황에 따라 터치 아이디가 비활성화된다는 안내창이 뜨는데요. 계속을 클릭합니다. 터치 아이디 사용이 비활성화되는 것이지 등록된 지문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모니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정상 작동이 되는지 우선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맥을 재시동해 보겠습니다. 문제없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시스템 종료 후 모니터를 제거하고 부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는 마우스 또는 키보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실행 프로그램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과 같이 이제 아이패드가 보조 모니터가 아니라 맥 미니 메인 모니터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맥 라인업 중 가장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 바로 맥 미니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맥 미니 수납 케이스를 구입해서 외부에서는 아이패드를 메인 모니터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포터블 모니터가 필요 없고 또 아이패드가 두 가지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그리고 레이턴시의 경우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사용자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 느끼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주고 구입해야 하는 루나 디스플레이에 비한다면 가성비도 좋고 레이턴시도 뒤지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크게 4가지 정도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안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V를 끄고 자동 로그인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익명의 사용자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메인 모니터라 하지만 부팅 과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어떤 대응도 할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무조건 전원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콘센트가 있는 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설마 이 구성으로 스타벅스 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번째, 가끔 사이드카에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사이드카의 연결과 해제를 하게 되면 사이드카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장점과 단점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있지만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설정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아이패드를 맥미니 메인 모니터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메일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빈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